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븐타이드에서 제작이 되는 마이크로 피치 딜레이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묘한 피치 시프트를 활용하여 풍부한 스테레오 스프레드를 생성함으로써 마이크로 피치 딜레이는 연주자가 연주하는 모든 사운드를 음향적으로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이크로 피치 딜레이는 연주자에게 풍미 가득한 톤을 제공하며 즉시 믹스에서 솟아오르는 리드 사운드를 연출하고 강렬하고 깨끗한 통로에 뚜렷한 청량감을 더하고 버튼을 눌러 모든 사운드 소스를 달콤하게 만드는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완성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븐타이드 홈페이지에서 이 제품이 올라온 지가 일주일이 안 됐어요. 나가는 시점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상품 설명을 번역을 하면서 봤더니 굉장히 음식 그리고 소스에 네.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지금 풍미라는 그쵸? 단어가 나왔죠. 풍미, 맛있어진다, 뭐 달콤해진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지티브 및 네거티브 엔벨로프 모듈레이션 사운드 및 메이저, 마이너, 3분의 1 등 마이크로 피치 딜레이는 모든 사운드 소스에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를 추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H910 및 H949 하모나이저에서 시작되어 H3000으로 대중화된 상징적인 이펙터 사운드를 담고 있으며 코러스 및 환상적인 딜레이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피치 딜레이는 단순한 기타 페달이 아니고요. 보컬, 키보드, 드럼, 현악기, 브라스, 사운드를 보다 두텁게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블랙홀 네. 이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 H9 Max 안에 들어있는 이 프리셋들을 계열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서 이렇게 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있다. 그만큼 H9 Max에 비해서는 약간 부담 없는 가격을 가지고 네. 있고 조금은 더 직관적인 네네. 컨트롤 패널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웨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피치 A와 피치 B가 있는데 피치 A와 B는 피치 시프팅을 조절하고 딜레이 A와 B는 이펙터 딜레이 효과를 조절합니다. LED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프라이머리 모드와 세컨더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드에 따라서 LED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버튼 LED를 누르면 세컨더리 모드로 진입을 하고요. 각 노브의 세컨더리 기능명은 하단에 검은색으로 명시되어 있어 딜레이 효과를 조절하거나 모듈레이션 피드백 값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LED 레더, 선택한 프리셋을 LED로 표시를 합니다. 뎁스, 모듈레이션 효과의 깊이를 조절하고요. 모드, 딜레이 모듈레이션 효과를 조절합니다. 레이트와 센스, 피드백이 같이 묶여있는데 모듈레이션 효과의 길이나 센서티브를 조절하고요. 피드백은 딜레이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피치 믹스와 아웃 레벨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피치 AB 믹스는 피치 시프팅 A와 B의 믹스 값을 조절하고요. 아웃 레벨은 이펙터 아웃 레벨 값을 조절합니다. 액티브, 이펙터를 온오프하며 프리셋 모드에서 프리셋을 불러옵니다. 탭, 탭템포를 사용하여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거나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을 때 프리셋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 저희는 어떻게 시연을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프리셋 레더에 있는 사운드들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약간씩 노브를 돌려가면서 사운드의 변화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프리셋, 제일 위에 있는 프리셋입니다. 네. 그 아날로그 페달 사운드랑 아예 다르죠. 이게 확실히 프로세싱 된 그 굉장히 그 아무래도 얘네들도 렉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그 우리가 말한 그 렉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게 나네요, 진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제 렉을 개발을 하고 이 렉에서 영감을 얻은 사운드들을 H9 Max라는 이펙터에다가 녹여내면서 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븐타이드가 얼마나 이 영리한 집단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이미 만들어진 프리셋들을 쏙쏙 뽑아서 이렇게 분리해서 또 이펙터를 네.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H9 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멀티 이펙터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사용하는 프리셋들이 있을 것이고, 주로 사용하는 프리셋들이 있을 것이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프리셋들이 있을 네네네. 텐데, 그러면 비용을 좀 낮춰줄 테니까 네가 사용하는 원하는 프리셋들이 들어있는 계열의 이펙터를 따로 구입을 해라라고 해서 내놓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운드들이 실제로 H9 맥스에도 다 네. 들어있는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프리셋으로 한번 가볼게요. 변경을 했고요. 딜레이가 살짝 걸리죠? 설레네요. 이게 이벤타이드는 사운드로 솔직히 깔 수가 없어요. 뭐 약간 아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소리는 절대로 이게 안 되죠. 어쩌면 저는 H9 맥스보다 이걸 더 바랬는지 몰라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유저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네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보시면은 일단은 프라이머리 모드거든요. 이 상태에서 피치를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볼게요. 네. 아이고, 흔들리기 즉각적으로 시작했죠? 반응하죠. 울기 시작했죠? 네. 이런 상태고 저희가 다시 피치는 정상적으로 돌리고 이 버튼을 간단히 눌러주시면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러면 세컨더리 모드로 변합니다. 밑에 있는 딜레이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이탭 버튼을 누르고 탭 버튼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탭 템포로 자, 피드백을 좀 높여 볼게요. 세컨더리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굉장히 또 이제 길어졌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변경이 됐고요. 다시 저희가 프리셋을 변경을 한 상태로 3번 프리셋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쉬머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운드가 얼마나 환상적이고 몽환적이냐를 증명을 하듯 오늘 은총 씨께서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기탐, 네. 지금 팩탐을 촬영하고 있고 이따가 이제 저희가 또 풀가를 촬영을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이 피곤하신 상태인데 연주를 하시면서 눈이 점점 이렇게 이 감기고 있다. 네, 쉬머 사운드 들으니까 졸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한 가지 사운드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요거는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아,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네요. 재밌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다음 프리셋. 굉장히 다크한. 이곳엔 아무도 없다. 인벤토리를 열어보시겠습니까? 사라진 조각. 1974년 3월 1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거 굉장히 몽환적이고 어떻게 약간 좀 고어한 소리로도 표현이 되네요. 좀 이쁘게 해볼까요? 이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안 어울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왜냐면 연주하는데 누가 옆에서 자꾸 튜닝을 이렇게 풀어. 그죠? 그래서 쭉쭉 쳐지는. 그리고 가장 재밌는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프리셋 카드를 같이 동봉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프리셋들이에요. 여기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H3000 마이크로 피치 같은 경우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 맞춰서 이렇게 노브들을 돌리는 거예요. 맞춰서 사운드를 뭐 이런 아이디어 식으로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여기다 이제 세컨더리 펑션을 이용해서 다 사운드를 맞춰봐야 되겠지만은 요 상태에서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여기로 맞춰야 된다는데요? 아, 1번으로. 네. 네, 다시. 네. 그 그렇죠. 상태에서 세컨더리 펑션을 누르고 요거를 블랙 위치에다가 맞춰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오. 이거는 완전 이건데.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 사운드들을 맞춰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게. 이전에 이 블랙홀에는 이 카드가 안 들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네네. 어쨌든 요런 옵션도 추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들어 있는 사운드만 들이다 보니까 네. 다소 생소한 사운드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피치 시프터라는 이 이펙터 자체가 원래 이 딜레이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 마이크로 피치 이 딜레이 같은 경우에 이 피치 시프팅을 사용을 할때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공부가 필요한 페달임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조작은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이 피치 시프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유저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다. 그리고 들어있는 사운드
자체가 프리셋 자체가 워낙 이 고퀄리티에 렉 기반 사운드이기 때문에 사운드에 있어서는 이제 타의 추종을 그쵸. 뭐 불허한다라고 사운드로 정리를 가지고 뭐 뭐라고 할 수가 네, 없죠.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만 저랑 은총 씨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난 시간에 블랙홀을 다뤄봤던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메리스의 이펙터들이 나오고 난 후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용하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참조를 안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다. 맞습니다. 그 아니면은 뭐 저희가 모르게 뭐 어느 정도 좀 공유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그 메리스 쪽에다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떼주고 케이스 디자인을 따온 네. 건지 뭐 그것까진 저희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 지금 파워가 달려 있는 위치나 이 케이블 꽂는 장소 그리고 노브가 6개 세팅이 돼 있는 거 그리고 알트 펑션이 위치한 네. 구조라던가 너무 좀 따라했다라고 할 정도로 좀 그게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소리를 깔 수가 없으니 뭐 일단은 뭐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븐 타이드와 메리스가 양쪽 다 이제 렉을 생산을 하는, 렉을 개발을 했던 업체고, 이븐 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강호, 원래 이제 이 평정을 한 친구라면, 메리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와 신의 이 대결도 정말 요런 또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또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이 친구 역시 다양한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 사운드를 들려드리다 보니까 다소 매력을 다못 보여드린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븐타이드의 이펙터들을 만날 때마다 늘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10시간, 20시간을 해도 다못 보여드려요. 다못 보여드립니다. 다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평소에 피치 시프터와 이 피치 시프트 효과가 들어가 있는 딜레이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은총 씨 먼저 마이크로 피치 딜레이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어쩌면 우린 이런 걸 바랬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H9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편리합니다. 편리하다고 볼수 있지만 너무 한정된 스위치와 노브에 너무 많은 기능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게 편하다고 할수 있지만 실제 다들 편하게 쓰세요.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편하게 쓰는 대신에 정말 다 쓸까? 다쓸수 있나? 그러기에는 또 약간 한정적인 플랫폼이라는 생각은 좀 들었었거든요. 정말로 착착착착 이렇게 불러내서 쓰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다. 결국 패드도 뭐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좀 고충스러운 일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그냥 페달 보드로 딱 들고 다니기에는 요 정도 선이 가장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성공적인 독립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9 Max를 즐겨 사용하시고 그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진 유저들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프리셋을 멋지게 만들어서 H9 Max에다 넣고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프리셋 노브마다 기능들이 프리셋마다 다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되려 만들어 놓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정적인 사운드에 그큰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펙터 분야, 이펙터 계열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놓는 것. 네. 이게 연주자들이 원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븐타이드가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낸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7.5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이 이븐타이드 저희가 지금은 소개를 못 시켜드리지만 요런 방식으로 또 다른 제품이 하나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엠버거가 풀려서 제품이 등록이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븐타이드 쪽에 그 제품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한정된 공간, 한정된 시간에 이펙터, 이븐타이드의 제품을 리뷰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 매력을 1000분의 1,
만분의 일 정도밖에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